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건강원 창업 노하우 세 번째입니다. 오늘 주제는 본초책 10권은 읽으세요. 쉬운 것부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빨간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. 제가 모자가 16개네요. 그 정도 이제 있습니다. 보통 촬영을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. 그래도 세수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. 아직 면도는 안 했는데, 이렇게 해서 조금 뭐 모습이 이렇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. 자, 그 건강원을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약초 이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. 뭐 보통 한의과 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한약과 이런 대학에서 배우는 거죠.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그러면 와, 이거 어떻게 해? 하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죠. 제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서점에 가면 약초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. 아마 거의 1, 2동 할 정도로 책이 많습니다.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경기가 막 이렇게 좋아질 때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보면 이제 그 경영, 뭐 돈 버는 방법,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서,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팔린다 그럽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고 또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서점의 한 편에 보면 약초 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원을 해야겠다 이러면 대형 서점, 조그만한 서점 말고 대형 서점을 찾아가십시오. 가지고 약초, 그 지금 나한테 물어봅니다.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진 코너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이라고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.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산다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. 근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억수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훑어봐야 됩니다. 괜히 뭐 두껍고 크고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아 이게 전부 다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산다 그러면 거의 실패합니다. 왜냐하면 그 책을 이제 본처 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첫째 음양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본처 책의 그 거의 뭐 이제 뭐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삼가하겠습니다. 괜히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 봐서.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본초 책들의 그런 책들이 보면 거의 음양 오행이라는 그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책 자체를 읽어내고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들 아예 보지도 마시고 제일 쉬운 것부터. 그럼 쉬운 거의 기준이 뭐냐? 그림 많은 게 쉬운 겁니다. 그 다음에 글자 큰 게 쉬운 거예요. 글자가 크고 그림이 많고 이런 책이 쉬운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그런 걸 쭉 이렇게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. 그 중에서 여러분 손 가는 거, 마음 가는 거, 여러분이 볼 책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손이 가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야 되죠. 그런 걸 한번 뽑아봅니다. 이렇게 뽑아보다 보면 한 열몇 권 이제 뽑아지게 되죠. 그 중에서 이제 열몇 번 뽑은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립니다. 그 책에서 나 요거 지금 당장 필요해.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요쪽으로, 당장 필요한 거는 요쪽으로.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믿으십시오. 여러분들의 손을 믿으십시오. 또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십시오.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서너 권 정도 뽑아냅니다. 처음에는 열몇 권을 뽑아냈다가 그 책에서 다시 또 서너 권을 뽑아내는 거예요. 그거를 무조건 사십시오. 산다고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건 아니죠. 근데 어차피 건강원 체리 놓으면 뒤에 또 책도 좀 여러분 받든 안 받든 좀 진열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아, 이분은 손님이 또 왔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,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포함 잡으려고 그러면 책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책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서너 권 정도를 사십시오. 사고 집에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. 근데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안 넘어간다, 잘 모르겠다, 걱정하지 마십시오.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체에 대한 지식, 음양오행에 대한 지식,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은
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보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집에 와서도 훑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.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이제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다시 또 서점에 가는 거예요. 가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책을 찾습니다. 그러다 보면 옛날 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거, 수준 높은 거, 여러분들이 앞에 그 책 서너 권을 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더 잘 고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몇 권을 딱 뽑아놓고 그중에 또 서너 권을 여러분들이 또 사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달에 똑같은 방법으로 읽고 다음 달에 꼭 갑니다.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아하, 요 책은 참 잘 돼 있구나. 요 책은 요놈하고 저놈하고 완전히 가이질해가지고 뺏기놓은 거구나. 요 책은 너무 어려워. 이건 뭐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건 내하고 해당이 없겠다. 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 책을 보게 되면 아, 요건 내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요거는 필요 없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 판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. 요렇게 본처 책은 아주 쉬운 것부터 조매조매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뭐 이건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.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. 뭐 그에 관해서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는 본초, 꼭 알아야 된다는 그 본초 한 서너 달이면 딱 윤곽을 찾게 되죠. 그러면 어떤 거든 감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. 예, 그 감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. 감 잡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. 예,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. 해봐야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 알죠?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